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텀 시작합니다. 프라임 S1. 이게 무어에서 나왔고요. 얘는 앱 연동하는 진짜 태초적인 프라임. 저희 P2, P1 했었잖아요. 그거에 진화된 버전입니다. 보시면 짠. 너무 색깔부터가 지금 양쪽으로 뭔가 분리되어 있는 색깔, 보라색깔, 파란색, 근데 너무 잘 어울리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너무 잘 빠졌고, 그리고 이 라운드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 그런 뭔가 그 테슬라 느낌? 기계 자동차 느낌? 네, 진짜 신식을 달려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I/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풋 그리고 아웃풋 두 개, 마스터 폰 USB 파워,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없어요. 이거 자체에서 우선은 그 P2 프라임 P1이나 P2에서는 업다운이 됐는데, 얘는 업다운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앱으로만 됐는데, 얘는 이제 풋스위치까지 달려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360g. 왜? 일반 꾹꾹이 무게보다, 일반 꾹꾹이 한 420g만 이렇게 되는데, 훨씬 가벼운 그런 무게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운드도 궁금하고 사용 방법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럼 프라임 S1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리뷰더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어에서 왔습니다. 프라임 S1. 네, 이 친구는요, 우선 되게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닮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네? 닮았어요 뭐가? 저거 그거 뮤직맨 기타 존 페트루치 색깔인데? 존 페트루치 색깔. 뭐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되게 기타 바디처럼 뭔가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라서. 경쟁적으로다가 이렇게 컬러를 네네 그 회사들마다 다 이렇게 화끈하게 하나에. 네. 우선 디자인적으로 너무 잘 나오고 라운딩도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좀 고급스럽고 요즘 네. 거 같은 느낌이 너무 확 들어가지고 네.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오늘 한번 해볼게요. 짜잔. 쫙. 야. 어우 뭐. 네. 이거에 신경 많이 썼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나와 있는데 네. 얘는 이제 충전식으로 여러분들 가져다니면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해서 가져다니면 되고, 지금 충전이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표시랑 여기 지금 커넥터 그리고 헤드폰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쪽 안쪽으로 네. 표시가 되어 있는 다 표시돼 있네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꽂는 단자는 IO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 그때 프라임 1하고 네. P1하고 P2 했었잖아요. 네. 이 모델은요 P2에서 여러분 P2 다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P2 모델에서 풋스위치가 추가된 모델.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그때 그 P2 같은 경우에는 P1, P2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앱으로 터치를 하시거나 맞아. 이 안에 있는 터치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켜야 돼요. 네, 거기에 터치를 하셔야 이제 뭐 뱅크가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진짜 라이브용으로 훨씬 더 직관적이게 좀 더 스테이지 위에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풋스위치를 달아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P1, P2는 집에서 하고,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걸 네. 하려면 어떻게 좀 쉽게 조작을 하지? 하다가 뭐 기타에 달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왜냐면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딴 데 있으면 우리가 가서 터치를 해야 되잖아. 예, 할 수가 없잖아. 기타에 달아놓아서 뭐 뮤즈처럼 네. 뭐 박을 순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얘는 그것보다는 꾹꾹이나 이펙터, 멀티 이펙터 같은 성향으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거기에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실 얘가 한 19만원 후반, 20만 초반, 20만원 안 되죠. 네. 그리고 P1, P2 모델도 한 15만원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살짝 비싸긴 하는데, 사실. 이거 달렸는데 뭐. 네, 근데 P1, P2는 예, GWF4라고 네. P1, P2는 꼭 필수적으로 뭐 있어야 되는 느낌이 되게 강했잖아요.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가 88,000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만원에다 88,000원 하면은 뭐 23만원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느냐? 이걸 아니면 가느냐? 이걸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난 풋스위치가 더 필요하다면 얘를 또 사느냐? 이거가 제일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예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프라임 S1을 좀더 추천을 해드리긴 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지금 GWF4도 같이 연동해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자, 얘는 지금 나와 있는데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도 그렇고요, 굉장히 가볍고 진짜 컴팩트 사이즈예요. 뭔가 진뭐 주머니나 이런 데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무게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무게 재보니까 300 네, 몇가요? 340g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냥 이펙터 하나 들고 다니는 무게보다도 덜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으로 페달보드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좋고요. 네, 사운드도 128종류 사운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펙터, 그리고 캐비넷 시뮬 앰프 종류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트로놈하고 튜너하고 드럼머시랑 루퍼. 루퍼. 네,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제 무어 오디오 핵심이잖아요. MNRS에 그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좀 프로 뮤지션들이 쓰기에도 부족함 없는 사운드, 고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도 핸드폰 충전 똑같은 C타입으로 간단하게 충전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 용량이 4시간 간대요. 4시간 가면 좋고, 네. 진짜 여유롭게. 이게 내장 배터리를 쓰거나 그냥 배터리를 쓰면 네. 그 아답터 노이즈가 없어갖고 아, 네네네. 진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펙터는 다 이렇게 저걸 바꿨으면 좋겠어, 충전식으로. 그래서 접지나 전원 노이즈가 없는 거죠. 없잖아. 근데 이거를 꽂고 이제 사용하시면은 노이즈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빼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0 지원하고요.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그 저희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에서 S1 오디오 페어링 해가지고 음원 틀으면서 연주 가능한 그런 상황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꼭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저희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라임이라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포터블 시리즈라고 해서 P1, P2가 있고요. 예, 스톰프 시리즈라고 해서 S1이 있어요. 그래서 S1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서 서치 드라이 디바이스를 누르시면 지금 서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이 디바이스 S1 있죠. 얘를 누르면 된다. 네. 지금 짜잔. 커넥트를 하는 중입니다.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P1, P2도 그건 좀 똑같죠. 똑같은 네, 똑같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클릭 투 엔터 그냥 그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다 나온다.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OA라고 되어 있는 예, 이쪽이 지금 OA? OA에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OB, OC 되어 있으면 여기 어플에서도 같이 연동이 돼서 작동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 좋다. 네. 우선 지금 사운드 자체가 우선 좋아서 프리셋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플로 제가 바꿔볼게요.
더 빼긴 불러야겠다. 8D. 야, 0에서부터 9까지 예, 숫자의 뱅크가 있고요. 거기에 A, B, C, D 예, 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딜레이가 먹혀져 있는 지금 리드 사운드, 솔로 사운드로 제가 해놨거든요. 네. 여기에서 딜레이 타임을 좀 예, 그 템포 네. 예, 템포를 템포로? 지금 이 7D잖아요. 예. 얘를 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점이 생겨요. 어. 이 상태에는 얘는 그냥 탭 템포예요. 그러면 오. 지금 여기에서는 역가가 확인이 안 되지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딜레이로 들어가면요. 오. 여기서 타이밍이 지금 바뀌죠. 네. 빨리 가. 오케이. 오케이. 오 느리게 하면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점은 상관없이 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탭 템포 누른다고 생각하고 누르면 아. 네. 그냥 무조건 탭이구나 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점이 있네 마네 이런 뭐, 느낌보다는 그냥 네. 눌렀으니까 네. 이게 탭 템포 되겠다. 네. 탭 템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탭은 그냥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자. 굵직한 거는 이걸로 다 알고 되고 네, 재미난 건 이걸로 해. 네 맞아요. 근데 이미 지금 잠깐 들어봤다시피 프리셋 자체의 그 사운드가 양질이네요. 네 양질이고 네. 그 되게 범용성도 굉장히 높게 지금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 프리셋 안에서 약간의 진짜 세세한 그런 맞아요. 조정만 가지고도 충분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여기 정말 친절하게 마지막 9번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 마지막 제가 이걸로 해볼게요. 네. 9번에 네. 이제 V. 다운을 받아가지고 아. 네 여기에 S1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클라우드라고 들어가면 여기에 유저들이 올려놓은 사운드도 있어요. 내가 이 사운드를 만들어서 너네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고 올려놓은 게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 위에 V 표시가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하면요. 공인된 사운드로 올려놓은 그 사운드를 이 체크 표시로 해놨어요. 그래서 로우 게인 그리고 하이 게인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피셜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피셜 사운드 중에 네 가지를 9번 뱅크에다가 A, B, C, D로 지금 넣어놨어요. 다운을 이미 받아놓으셔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 보면 9번에 네. A예요. 이거는 클린톤인데 딜레이 클린. 네. 좋다. 네. 그리고 B로 들어가면 드라이브. 어우 좋다. 네. 잘 아무래도 팩토리 사운드 그 오피셜 사운드라기 사운드라서 좀 뭔가 두껍고 네, 뭐가 좀 되게, 리듬이 가고 아 이거 되게 신경 썼구나. 아 맞아요. 앞에 프리셋하고는 좀 다른 네, 느낌이구나. 뭐 이런 네, 그런 느낌 좀 그렇죠. 깊이가 좀 있고. 네, 있고요, 네, 뭐. 자 C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보시고 싶으면 여기 지금 C였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오버드라이브랑 앰프 그리고 이렇게 거야, 네, EQ 뭘 썼는지 이렇게 네. 나와요. 네. 자 그리고 D 해볼게요.
혁명적이다. 네, 휩쓸고 어떻게. 우선 파워나 그 깊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프리셋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운드 면으로 진짜 퀄리티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저희 모니터 사운드로 지금 듣는데도 파괴력이에요. 네, 엄청 지금 사운드 엄청 좋은 사운드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루퍼나 그리고 드럼 머신, 네,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프리셋까지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봤고, 다음 세 2부에 들려드릴 거는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예, 그리고 루퍼랑 드럼 머신 사용 방법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앱으로 조작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나뵐게요.